지금 오전 8시 정도? 일요일 아침입니다. 또 가끔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일찍 밖에 나와서 집 밖에서 카페도 가지면, 예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플리마켓이 많아서 야채도 사오고 뭐 이런 저런 재미삼아 그렇게 했지만,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플리마켓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최근은 연대가 많죠. 그래서 모처럼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. 여기는 빈티지 옷들이 좀 많네요. 그리고 낡은 것들. 이 이민 온 사람들 이런 플리마켓이나 뭐 세컨핸드 스토어 같은데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산지 연식을 안다고 하잖아요. 그 말인지 저도 그랬지만 초창기에는 막 정신없이 재밌고 또 뭐 허접한 것도 뭐 그냥 신기하니까 사날르고 결국은 그게 짐이 아니라 뭐 완전히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안 사죠. 안 사고 잘 안 가게 되고 뭐 가봤자 파머스 마켓 같은 데 가서 야채 같은 거 사올 때가 많는데 저 또한 오늘 뭐 다니면서 구매를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어떤가 보러 왔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한둘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안 썼어요. 네, 대부분은. 그릇들 뭐 좋아하는 건강, 빈티지, 저울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는데 다 그냥 스킵했습니다. 우리 집이 더 많아. 그리고 사람들 반바지 입은 사람들 맨달이 많네요. 저는 아직은 겨울인데 장보러 나온 사람들 이게 사는 곳의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나 옷차림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여기는 센츄럴 플리 마켓이라는 곳인데 눈에 보이는 거 지하우스 커피들, 앤틱 소사, 아이들 책들. 예전 같으면은 집어들었을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파스 인형들, 엄마 따라 나온 꼬맹이들도 참 많습니다. 특히나 여기는 대형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개들이 엄청나네요. 토이들. 어떤 사람들은 저런 그 구시바사이 같은 것들을 뭐에 쓰나 하겠지만 파리 가보세요. 진짜 엄청나잖아요. 뭐 플리마켓이 워낙 많으니까. 오클랜드도 꽤 많습니다. 꽤 많은데 잘 안 다니죠 제가. 근데 오클랜드도 센츄럴에도 많고 요즘은 더 많이 생겼어요. 더 많이 생겼는데 저거 지금 유리로 된 글라스로 된 그 램프쉐이드인데 되게 이뻤어요. 예,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. 가격도 리저너블 했는데 안 샀어요. 너무 이쁜 개들입니다. 이 시간이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네요. 이쪽은 지금 하버 건너서 제가 이제 하버 건너 도쇼에 살기 때문에 시티 쪽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데 잘. 여기도 이 시간인데도 차 대기가 힘들었어요. 주차장은 이미 차들이 다 찼고 저는 좀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있는데 빈티지 옷들이 꽤 많았어요. 예. 빈티지 옷들이 은근히 비싸거든요. 스토어에서. 근데 저는 패스. 패스. 아이보리 그 나이프들도 가격이 되게 좋았어요. 저는 뭐 가지고는 있는데 좋아하죠. 저는 손잡이가 아이보리 상아요. 좋아요. 동가. 만지자. 한 번, 두 번, 세 번. 고고고. 고고고. 요 다음 집에 무슨 인형 그
빈티지 인형 돌하우스 토이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 안 갔습니다. 또 마음 설레니까. 빈티지 클로징들 옷들 진짜 많던데요. 옷들이 여기는 옷들이 꽤 오래된 빈티지들이 허접이 아니라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네, 젊은 사람들. 애들도 신났어. 그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그 뭡니까 스툴 같은 것도 꽤 많이 있었고, 네 가져오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었지만,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 길게 다니질 않아 봐가지고 좀 쑥스럽더라고요.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차마 얼굴 쪽으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. 네, 제가 뭐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 아니니까 그런 깡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닥에 다들 본의 아니게 종아리들만 자꾸 찍게 됐네요. 네. 생각보다는 작지 않았어요. 꽤 저는 그냥 뭐 작을 줄 알았더니 은근히 크더라고요. 구석구석에. 다 돌아보지도 못했어요. 그냥 보기만 했지. 네. 그 어떤 집에는 그 꽤 괜찮은 오래된 천 팔았는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했지만 이전 같으면은 진지게 샀을 텐데 안 샀습니다.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. 아주 자랑스럽게 아무것도 사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. 네. 아 다니면서도 그 마스크를 이렇게 내가 벗어도 되나 싶은 불안함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. 이 집에서도 예 들었다 놨다 뭐 몇 가지 그러나 통가 네 그냥 왔습니다. 그 다음 집에 가다 보면 인형 있는 집이 나오는데 네 요 코너에 바구니 많고 뭐 우리 집에 워낙 많아서 이런 게 예, 또 만졌죠. 압니다. 만든 빈티지.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캐시가 아무튼 통과. 네, 요 집에도 인형이 아주 빈티지가 이쁜 게 있었어요. 네, 지금 집죠? 네, 이뻐요. 이쁜데 통과. 가구들도 있었고 뭐 저 밑에 그 테이블 밑에도 뭐 있었어. 근데 일부러 안 봤습니다. 더 이상 제가 안 볼 겁니다. 안 볼 거예요. 요 집 그 뒤쪽에도 그 인형 그 뭐라 워드롭스 저기 옷장 클로셋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저 있습니다. 나도 있어. 안 볼 거예요. 날씨가 뭐 햇빛이 있어서 그러면은 진짜 화창한 썬데이 모닝일 텐데 아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안 좋았어요. 아시다시피 그레이 되게 칙칙하고 좀 음침한 그런 오전이었어. 네 이런 날 저기 보면은 빈티지 티셔츠 파는데 원래 그런 빈티지 티셔츠 뭐 애디다스나 뭐 옛날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밥 딜란 티셔츠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. 꽤 비싸거든요. 낡았어요. 이쁘죠. 입으면 오래됐지만. 근데 가격들이 뭐 그런 게 보통 뭐 45불, 50불, 뭐 60불, 70불 뭐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는 10불, 20불짜리인데도 꽤 오래된 셔츠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한두 개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습니다. 안 샀어요. 또 매니아들이 좋아하잖아요. 빈티지는 여기 워낙 여기 젊은 애들 너무 좋아하죠. 정말 좋아하죠. 네, 저 자켓 좀 보면서 빈티지 애들 좋아하겠다. Sorry. 저기 의자 저기 쉐비시크 저 화이트 의자도 예전 같으면 제가 벌써 들었을 텐데 안 샀어요. 옛날 같으면 진지게 집었을 물건들 안 샀어요. 하나도
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아무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네. 그냥 구경만 네, 저쪽 집에 그 젊은 키위 총각이 팔고 있었는데, 예, 셔츠들. 저게 보면은 그냥 뭐 허접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저게 있고, 그런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. 비싼 거라는 걸. 네, 저도 알지요. 그러나 두 개 정도 제가 봤는데,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습니다. 이 안 사고 그냥 오는 재미가 있네요. 요게 유혹을 아주 가차없이 물리쳐버리고 집으로 오는 그거 재미있네. 내가 또 그걸 몰랐네 그동안.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데니즈니, 케빈주니, 함시롱 또 건졌을 그런 빈티지 옷들 열심히 부적부적하다가 넣었다 뺐다 하다가 No thank you 안 샀죠. 요것도 괜찮았어요. 마치 무슨 쇼생클 탈출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입은 것 같은 팀 로빈스 그런 건데 오 간지란 말씀 안 되세요. 뭔가 핏이 있어 보였어요. 그런데